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본격 내 새끼 자랑 방송.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친척 어른이 돌아가셔서 육지에 무박으로 다녀왔는데 제가 육지에 갔던 날은 미세먼지도 심하고 또 코로나로 사람도 없어서 좀 휑하다는 느낌을 안고 왔습니다. 다들 계신 곳에서 안전하기를 또 바라겠고요. 1월 달엔 팟빵에서 이달의 팟캐로 언급해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1,500명까지 늘었었는데 2시간 30분 방송에 놀라셨을까요? 500여 명이 천천히 후루룩 빠져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도 조금 길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오프닝은 짧게 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숭구 살구 탱구 방구 언니 오빠를 모셔서 20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의사와 수의사가 함께 만드는 반려동물 영양제 이거면 댕냥입니다. 눈 건강에 잘 보인댕, 피모 건강에 보드랍댕, 관절 건강에 잘 달린댕, 종합 건강에 힘이 난댕, 장 건강에 속 편하댕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영양제가 있고요.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댕냥 오피셜에 가셔서 영양제 정보와 구입하실 수 있는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면 댕냥 팟캐스트에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꼭 이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 동쪽 평대리에 위치한 아일랜드 조르바 카페에서 새로운 로스팅기로 뽑고 만든 드립백 6개 대리 세트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재정비된 아일랜드 조르바, 여행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고요. 조르바 커피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해서 드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양이들의 숨숨집과 에코방석을 만드는 캣방에서 에코방석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태평이네를 제가 만나면서 하나 선물로 줬는데 덩치가 좀 있는데 태평이가 그래도 캣방에 들어가서 있는 사진을 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마약방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캣방 에코방석은 팟빵이나 인스타에서 청취 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는 제가 쓴 책이죠. 출판사 판미동에서 나오는 호흡으로 탐나생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원을 받으려고 소개를 해드렸던 건 아닌데 캐치에서 그 화미 아버님께서 방송을 들으시고 캐치스틱 10개를 후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선물 받아서 저희 뭐 쿠키 들어온 거 있어서 그거 포장 리본으로 이렇게 나무랑 놀아줬는데 나무가 정말 좋아요. 저희 집 애가 끈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뭐 망가진 장난감이나 또 그런 끈 같은 소품을 가지고 캐치스틱에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장난감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개를 받으면 5개는 출연해주시는 게스트분들께 드리고 5개는 청취자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반려동물용품 캐치 브랜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니나기 후원이나 협찬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인스타로 오셔서 DM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먼저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두 분이 동쪽으로 오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서쪽으로 오게 됐고요. 또 오랜만에 또 서쪽으로 오니까 여행 오는 기분이 들고 좋았습니다. 또 명절이 막 끝나는 날에 녹음을 하는데 두 분은 설때 어디 안 가고 제주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디 안 가고. 여기서 청소하고 일하고. 일하고. 네. 음식도 좀 해드셨나요? 뭐 전 먹고 싶었는데요. 네. 명절이라 그래서 포장해서 사 먹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너무 아무것도 없이 네, 한참을 들어오던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달도 안 되고 그래서 네. 나가서 항상 포장해 먹거나 나가면은 어디가 있죠? 그 저기 삼방산 앞에 네. 관광지니까 거기 가서 사 먹어요. 거기까지 가서 네. 거기도 모슬포까지 네, 가는 시내에 경우. 가기도 하고 삼방산보다는 모슬포가 좀 더 이제 도시. 도시 더 나가? 읍내? 네, 네, 읍내? 네, 읍내.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긴 하죠. 오는 길에 안 그래도 너무 길이 예뻐가지고 또 저희는 또 이런 길 처음이라 너무 예쁘다 하면서 아. 들고 왔는데 그래도 또 오니까 막 집들이 몰려 있어서 네, 네. 딱 이렇게 아주 무섭지는 이렇게.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자세한 동물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먼저 소개해 주시고요. 우리 동물 친구들 숭구, 살구, 탱구, 방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빈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범 친구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은 곽효섭이고요. 직업은 체육교사.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입도한 지 3년 차 되는 남자 사람입니다. 오. 네, 주란이 남편이자 순살 탱방의 아빠. 네, 서열은 마지막입니다. 아빠라는 말이 너무 좋게 들립니다. 주란님. 저는 서쪽에서 그린이 제주 고요한 오후 민박집 하고 있는 김주란입니다. 순살 탱방 엄마고. 네. 서열은요? 1등이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천천히 그럼 서열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애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집에는 순구, 살구, 탱구, 고양이 세 마리랑 방구, 강아지 한 마리, 총 네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성별이나 몇 살 정도인지 정도까지는. 순살 탱 전부 다 남자고요. 원래 스쿼트 하우스였고, 그리고 순구랑 살구는 6살 됐고, 탱구는 3살 넘었고 방구 아마 이제 곧 3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방구만 여아예요. 네. 그래도 나이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탱구랑 방구랑 비슷하고, 네, 비슷하고 네. 순구랑 살구랑 비슷하고. 그리고 우리 서빈님도 3년 됐으니까 탱구랑 방구랑 서빈님이 비슷하고 주라님이 또래 이렇게 6년 차니까. 3년. 네네네. 맞네. 그러네요. 주란 씨는 이제 맨 처음에 제주도에 지금 입도한 지 그러면 몇 년? 6년 차요. 6년 차시고 네. 순구랑 살구랑만 네. 오셨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6이면 지금 집합금지거든요. 네. 대가족을 이루셨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미래 같아요. 네.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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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올 때만 해도 얘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서. 서빈님이랑. 네. 네. 그래서 저희 셋만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탱구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진짜 거의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구까지 6시 됐어요. 이제 끝일까요? 네. 제가 멘탈을 잘 잡았는데 오히려 근데 제가 여기 제주도 내려온 게 완전 예측하지 못한 거라 주란이는 제주도에 내려오겠다는 약간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로망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주란이 만나러 한 달씩 이렇게 오면서 아 제주도가 진짜 좋은 곳이구나 싶어가지고 아 같이 내려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집도 생기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믿기지 않는 현실이네요. 아직 정말. 모른다. 정말 예측하지 못한 미래가 두 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란님의 첫 번째 가족 순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지금은 사실은 주라님도 그런 입양을 원하지 않고 권하지도 않겠지만 정말 고할모신 시절에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이제 찾아간 곳이 펫샵이었어요. 네. 제가 책을 이렇게 인터뷰하기 위해 참고를 했는데 책에서는 이제 본인 이미지에 맞게 회색 고양이인 러시안 블루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본인 이미지가 뭐 어떤 이미지죠? 그때는 되게 다크하고 블랙이랑 그레이만 막 그렇게 입고. 찾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 보고 아 나는 흰색 고양이를 키울 수 없어 약간 이런 거였어요. 본인의 이미지에 맞게. 네. 근데 어쩌다가 본인 이미지와 다른 흰색 고양이 순구에게 꽂히셨고 네. 지금 생각해도 좀 잊을 수 없는 하루일 텐데 러시안 블루도 벵갈 고양이도 아닌 본인 이미지와 다른 순구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덧붙이자면 네. 우리 주라님은 무척 소년미가 있고 귀여운 이미지로 보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다크한 이미지라고 생각했는지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때도 지금이랑 겉모습은 비슷했는데 지금만큼 막 밝진 않았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때 뭐 고양이를 입양하러 간 게 아니고 고양이가 펫샵에 가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하고 러시안 블루라는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러시안 블루가 없고 새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펫샵에 새끼만 있는지 모르고 갔는데 너무 작은 애들만 있고 거기에서 벵갈 고양이도 처음 보고 했는데 구석에 하얀 애가 막 벌벌 떨고 있는 게 다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러시안 블루도 막 안기고 벵갈 고양이 막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혼자 구석에서 너무 짠내 나게
누가 봐도 여기가 낯설고 무섭고 여기에 적응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약간 버려진 것처럼 있는 애가 있어서 안 왔는데 막 벌벌 떨고 안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걔를 계속 쳐다보다가 어쩌다 보니까 근데 그게 뭐 하얀 스코티시 폴드 이런 걸 떠나서 얘가 고슴도치거나 강아지였어도 데려왔을 것 같아. 그냥 딱 그 존재가 상황이... 네네네. 그랬군요. 그렇게 해서 승구를 만났고 본인의 이미지와 다르게 근데 지금 이미지랑 되게 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색 승구랑 같이 살게 되는데 승구가 참 건강하면 좋을 텐데 펫샵에서 온 친구들은 처음에는 다 순탄치가 않죠. 상품성 때문에 이제 빨리 자라면 안 돼서 사료도 조금 주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귀여워 보여도 건강 상태가 엉망인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승구 역시 집에 온 첫날 또 설사하고 기침을 해서 알아봤더니 허피스도 걸렸고 링엄도 걸려서 네.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펫샵에 연락을 해보니까 바꿔준다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펫샵에 별 반감이 없던 주란 씨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되게 바람직한 의문이에요. 그렇죠? 너무 늦지 않았나. 너무 늦었지만 그랬죠. 네. 반품된 고양이는 어디로 가지? 하고 이렇게 주란 씨가 생각을 했고 송구를 반품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주란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앞장서서 사지 말고 입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종을 구하기 위해 쉬운 방법을 택해서 이제 펫샵에서 분양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 길을 먼저 걸었고 또 이젠 바뀌어가길 바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해줄 말이 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아이가 나를 만나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펫샵에 왔는지 고양이 공장, 강아지 공장 그런 거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어 그 종이 뭐 폴드 아니 뭐 벵갈이다 그러면 그 과정의 영상을 보고 나서도 벵갈이 갖고 싶다 그러면은 뭐 사셔야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키우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얘가 내가 이 아이의 유년 시절에 어떤 짓을 한 거고 이 벵갈 고양이랑 이 아이의 엄마랑 그냥 그 벵갈이라는 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건지에 대해서 키우다 보면 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지 말고 입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주라님도 그때 이제 몰랐을 때라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에 비하면 그리고 심지어 많이... 제가 알기로는 저 이제 뭐 제 친구도 수의사가 있지만 그 수의사 병원에서도 팔았었어요. 아, 고양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바뀐 게 얼마 안 됐고, 맞아요. 그 병원에서도 팔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한 행사였는데, 어린이날이라고 물고기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행사로. 병아리 이런 것도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내진 햄스터를 준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오게끔 만드는 행사였는데, 그게 사실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 다행히 네. 그거는 좀 참조를 해줘서 저희 방송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라님은 이제 나중에 결혼 전에도 독립을 하시긴 하시지만 순구를 처음 데리고 살 때는 가족들이랑 같이 사셨잖아요. 네. 독립을 했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잠깐 들어가 있을 텐데 다시 나오려고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라서 순구를 그 자리에서 데려갔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책 보니까 엄하다고 네. 써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순구를 주란 씨 방에서만 네네. 키울 수 있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곤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구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지 이제 아빠는 술 먹고 오시면 순구를 예뻐하고 가끔 네. 가끔 동생도 이제 네. 인스타로 다른 고양이들도 팔로우하고 막 그렇게 네.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주란 씨가 이제 책도 냈고 고양이 때문인지 서비님 때문인지 안 좋았던 건강도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가족들은 우리 고양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궁금하고 생각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엄마가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엄마도 제가 똑같이 보고 자란 것처럼 더러워 만지지 마 약간 그런 거였는데 순구를 데려올 때도 그냥 안 돼라는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였는데 순구 데려오고 나서 매일 와서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만지진 않고? 네, 그냥. 근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와. 나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고양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약간 엄마 갱년기 시작할 때 약간 도움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막 병원에서 엄청 힘들어할 때 인스타그램에 고양이들을 보여줬어요. 막 히크랑 모리랑 막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들 이렇게 보여주고, 저는 그게 다였는데 요즘에 엄마가 인스타그램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보는 것만. 그래서 얼마 전에 동쪽 가서 브릭스 제주 갔다 왔는데 엄마가 어? 그럼 채영이 만나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구나. 네,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엄마는 약간 키우고 싶어 하시고. 저희 나무 계정도 이렇게. 네. 아니요. 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동생이랑 아빠도, 동생도 길고양이 되게 약간 신경 쓰는 것 같고요. 아빠도 안부 물어볼 때 잘 있냐? 섭이 잘 있냐? 개고양이 다 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지. 알지. 불러본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일부러 안 부르시는 건가? 마지막 자존심이신 거. 아, 진짜? 어머니 좀 오뚝뚝하신가 봐요. 근데 저희가 그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건강해진 걸 다 아시니까. 네. 그죠. 막 싫어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살구를 가족들은 싫어하진 않지만 이렇게 맞아주고 지금 변화했고. 네.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살구까지 들여오게 돼요. 네. 승구도 이제 엄마는 겨우겨우 이렇게 보고 아빠도 어쩌다가 보아주는 정도였는데. 네. 인스타로 보시던 오키랑 도키 로키라는. 네. 친구들 중에 도키라는 아이가 입양이 된 거죠. 네. 하던 일도 바빠지시고 이제 혼자 남게 될 승구도 좀 생각을. 네. 했고, 또 그때는 또 서비님이랑 결혼을 또 한번 하려고. 네. 했던 과정 중이라 그때 이미 저랑 얘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친구 입양하고 한 2주 있다가 나와가지고 같이 살고 있었던 터라서 이제 결혼을 할 거니까 아 그러면 한 마리를 더 데려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쵸. 얘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인터넷에서 이제 살구를 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눈이 하나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성별이 다르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야 합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치즈의 여아, 아이로 이제 데려오려고 그냥 알아보고 있었고, 심지어 입양하기로 한 아이도 있었는데 그때 아직 승구가 링웜이 그 완치가 안 돼서 그건 전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캔슬 되기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지났는데 살구가 아직도 입양을 못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놀라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다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아이들이 못 갔으면 괜찮을 텐데 얘가 눈이 한쪽이 없어서 못 가니까 아 얘는 차별받는가 보다, 얘는 아무도 안 데려갈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되게 충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다시 보고 입양 신청서 6장 쓰고 얘 전화해서 괜찮아? 어차피 얘도 입양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럴까? 해가지고 바로 신청해서 데려오게 됐어요. 그래요. 근데 뭐 충동적이라고 하고 얘 괜찮아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입양 계획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서비님은 또 여기서 또 서비님의 팬들이 네, 물범님 팬들이 좀 있잖아요. 되게 멋있는 말을 하죠. 살구를 입양할 때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라는 이게 뭐 책이라서 그렇게 미화된 아니, 건가요? 승구 때도 그랬어요. 네, 그쵸? 네. 네. 여자분들이 연애 초기였나 그때가? 네, 맞아요. 연애 초기라고 하지만 여자분들이 정말 딱 듣기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망설임이 전혀 없었을까요? 망설임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승구 때도 일단 승구가 저희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고 또 저희 둘이 다 일을 하니까 혼자 남을 이제 승구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은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입양할 건지는 이제 주란이가 결정할 거기 때문에 주란이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지지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멘트도 딱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 아, 근데 그거는 뭐 지금도 그래요. 얘가 원래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크하고 막 우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많이 표현을 못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고마워서 그런 거를 좀 더 잘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한 번씩 아플 때 있거든요. 그때 얘가 좋아하는 거 좀 해주려고 하고 예, 그러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말이. 그래서 물범님이 팬이 좀 있어요. 어디 멀리 계시나 봐요. 같아 있습니다. 저도 되게 그 책 읽고 물범님 팬이라고 연락 주셨었어요. 네. 그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서배님은 원래부터 동물을 좋아하셨는지도 궁금한데 주라님 만나기 전에 혹시 뭐 따로 살던 동물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주라님의 선택이라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걸까요? 일단 어릴 때 강아지들을 키웠어요. 어, 저희가 경북 의성에서 자랐는데 켈링의 거기, 고장. 네. 컬링과 마늘의 고장인데 그 저희가 워낙 시골이라서 옆집을 가려면 한 30분을 걸어가야 돼요. 오. 그러니까 주변에 다 밭, 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워낙 시골이니까 집도 지켜야 되는 강아지들도 필요하고 뭐 닭도 키우고 뭐 지나가는 길냥이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강아지를 한 10마리 정도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3남매인데 이제 3명이서 본인 담당의 강아지를 분담하고 키우고 뭐 산책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처럼 뭐 매일 산책하고 뭐 이런 그런 인식이 모를 때니까. 네. 없었을 때라 그냥 목줄 묶어놓고 뭐 저희가 놀고 싶을 때 풀어서 같이 놀고 뭐 뒷산에 가고 썰매 타고 뭐 강에 가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68년생이신가요? 워낙 네, 워낙 시골이라서 이게 우리 시작할 때 80 네. 7년, 88년생 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68년생이 넘어간 방식이네. 공감 못하시나요?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썰매 타고. 아, 지금 되게 당황하는 아니, 얼굴인데. 아니, 시골이라 그런가? 그 포대에 이제 지푸라기 넣고 네. 이렇게 타잖아. 아, 지푸라기, 네. 지푸라기 본 적이 게, 없네. 아, 지푸라기를 못 봤나? 아, 이런 면이 되게 쿠션, 매력. 쿠션 역할을 그치.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조금 윗세대들이 하는 건 이제 텔레비에서나 보고 하지 직접 타신 분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아빠가 썰매도 만들어줘서 그 앉아서 타는 썰매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매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동물과 자연의 어떤 그런 반감이 없고 좋은 추억만 있다 보니까 아. 예, 저는 얘가 좋다고 하고 또 저도 좋은 추억들이 있고 하니까 뭐 전혀 반감은 없었어요. 좋았죠 오히려. 두 분 정말 케미가 환상적인 것 같은데 한 분은 의성에서 지푸라기 푸대를 타고 한 분은 영국에서 유학을 한 두 커플의 케미가 너무 좋은데 이 두 분만큼 또 우리 순구살구의 합사도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또 배를 만져도 가만히 있어주는 이 순둥이 순구는 처음으로 이제 하악질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집사님 허벅지도 물기도 하고 갑자기 폭식도 하고 또 심지어 살구를 물기도 했어요. 네. 그 와중에 지금의 이제 남편분이랑 그때는 결혼이 잠시 좌절되기도 했었죠. 네. 지나고 보면 이게 다 에피소드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때 주라님 마음이 어떠셨을지도 궁금하고 순구 살구 합산을 성공시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지금 또 아이들은 사이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합사가 드디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살구 데려오고 한 반년 정도는 정말 피 튀기게 싸우고 진짜 심각할 정도로 싸웠고 살구 데려오기 한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파혼을 해가지고 저는 얘랑 같이 합사해서 같이 키우려고 했는데 그쵸. 갑자기 파혼을 하니까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집을 나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본가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부모님은 당연히 아, 안 돼. 고양이 이제 안 된다 하셨는데 아니, 얘랑 헤어진 것도 그런데 나 때문에 얘까지 또 주인을 잃으면 안 되니까 막 엄청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근데 정신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합사 이런 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숨고 있는 방에 상자 만들어줘서 살구를 넣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숨고 다시 설사하고 다시 링엄 돕고 아이고. 막 갖고 있던 모든 질병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 2, 3일 한 그 정도 뒤에서야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살구를 동생 방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 네. 5, 6개월은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한 5개월 있다가 제가 캐나다를 갑자기 가요.
이민 가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저 없었는데 그때는 별로 안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럼 주라님을 좀 의지해서 주라님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랬을 수도 그런 있겠네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제주에 내려왔고 제주에 내려와서 조금 덜 싸웠어요. 왜냐면 여기는 창밖에 새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애들이 약간 주의를 분산시킬 게 있어서 좀 덜 싸우긴 했는데 그래도 원룸이다 보니까 그때도 1년 엄청 싸웠고 주택으로 이사 가고 나서야 조금 거리가 생기고 지금 이 공간에서는 아예 아이들이 따로 자기 공간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안 싸워요. 공간이 확실히 중요하네요. 네. 근데 또 제주도 올 때만 해도 이렇게 서비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사귈 때가 아니라 아예 연락을 안 하다가 제가 아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가 아니라 나 제주도 갈 건데 도와달라.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 약간 죄책감이 있으니까 자기 둘은 원래 사랑했는데 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집안끼리 좀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때 허리디스크가 딱 그렇게 돼가지고 두 달 병가 쓰고 아무래도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아이들 때문에 차 운전해주고 뭐 짐 다 옮겨주고 이제 그런 걸 해줬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둘은 엄청 살아가는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네. 이렇게 또 지나고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에피소드가 많네요. 인생은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또 주라님은 버킷리스트 영화를 보고 책에 해외여행이나 맛있는 걸 먹거나 모험을 떠나는 거창한 일이 아닌 지금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순구랑 우리 남자친구였던 서빈님이랑 함께 밥해 먹고 지냈던 때를 꼽아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맨날 그런 날들을 살고 계시잖아요. 어떠십니까? 버킷리스트를 매일 갱신하며 사는 기분. 이거 두 분한테 여쭐게요. 서빈님부터. 아. 어떠십니까? 저한테요? 아. 일단 성격이 달라요. 일단 주란이는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경상도 스타일인지는 몰랐는데 좀 살다 보니까 아, 나도 경상도 남자분. 스타일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데 그래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 표현하는 스타일과 표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주란이가 옆에서 막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럴 때 저는 옆에서 나도 행복해 약간 이렇게 뒤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타이밍이 다른 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서 이제 밥 먹으러 내려올 때 보면은 주란이가 아 날씨 좋고 뭐 밥 이거 해먹고 하면서 막 행복하다 하면서 내려가요. 근데 저는 아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생각에 그냥 뒤따라 내려갔다가 계속 그때까지도 주란이는 계속 아 행복해. 아 좋아. 아 막 노래 부르면서 막 그래요. 승구 오늘 이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설거지하고 밥 먹을 준비하다가 얘가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밥 다 먹고 치우고 이제 그때서야 아 좋았다. 그러니까 얘는 행복을 좀 빨리 잘 느껴요. 근데 저는 좀 지나고 나서 좀 느껴요. 근데 저는 주란이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행복한 상황이면 마냥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좀 많이 저는 특히나 그런 게 좀 불안함도 어느 정도 있고 좀 걱정거리들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을 온전히 즐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주란이는 뭐 좋게 얘기하면 집중력이 좋고 행복을 잘 느끼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망각이 좋은데 저는 이런 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계속 행복하다 이러니까 저도 아 지금을 즐겨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란이가 막 버킷리스트를 막 갱신하고 하는 거를 막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좀 타이밍이 늦게 오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앞당겨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주란님은?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해요. 행복하다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고양이가 내 품에 있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좋고 내려오면은 애들 다 따라오고 그것도 너무 좋고 근데 그걸 계속 말로 해요. 햇빛도 좋고 네 그냥 다 좋아요. 집에 오니까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빛도 너무 잘 들어오고 풍경도 귤밭이 있고 애들도 막 눈에 보이는 데 있고 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남편이랑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출근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어나면 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방학이라서. 그니까. 혼자 일어나서 이제 뭐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주 좋을 때 오셨어요. 지금 텐션이 업돼있을 때 행복함에 네. 충만할 때. 서빈님은 그러면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저요? 버킷리스트라고 할 만한 게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끼리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를 네. 다 이런 거 맞나요? 뽑으면서 살지 않아요. 이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만족하는 뭐, 거죠. 뭐 우리들끼리 예전에는 뭐 아이슬란드 가서 뭐 신혼여행 오로라 보자. 네, 네. 오로라 보고 막 게이시를 보고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이 너무 좋은데 뭐 굳이 더 물론 가면 좋겠죠. 물론 가면 좋겠지만 방송을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부러운데.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아주 좋아요. 버킷리스트가 필요 없을 네, 만큼 없어요. 저희 제가 되게 최근에 얘기했던 게 아 여기서 저희 홋카이도 너무 좋았어서 또 가고 싶은데 뭐 홋카이도 못 가고 영국도 아직도 못 가봤어요. 10년 동안 영국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른 세상 모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진짜 만족도가 높네요. 이게 동물 친구들이랑 안정된 집 이게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뒤에 대출이 엄청 많지만 근데 일단 여기 내가 살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집을 어렵지만 사시고요. 고양이와 개를 들이십시오. 이렇게 버킷리스트도 필요 없어질 만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탱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탱구도 지금 내려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걸 봤는데 처음 책을 쓰실 때 이제 순구살구만 네. 있었고 탱구가 이제 합류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책 출간이 그때 좀 그래서 좀 되게 일찍 제안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희끈의 다음에 저는 바로 맞아요. 제안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었고 네. 희끈의 그,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 이제 다 순서가 앞뒤가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네. 점점점 밀리더니 탱구까지 네. 오고 탱구가 들어오느라 이제 책이 되게 나중에 네. 그 거기 야홍서가에서도 아, 좀 순서가 좀 뒤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방구 얘기 들어갈 때까지. 아 방구까지. 네, 맨 마지막에. 네. 그래서 방구가 근데 책에는 안 들어갔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로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방구가 들어온 후에 순살탱의 반응이 이제 궁금하고요. 걔가 원래는 예정이 없었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추가된 속편을 쓸 아. 예정이 있는지. 또 야홍서가에서는 또 뭐 고양이밖에 출입을 안 한다고 들어서 네. 책을 안 내주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근데 안 그래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 진짜요? 근데 방구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방구 얘기도 추가로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고양이랑 같이 사는 집을 짓기도 했고 이런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길냥이들을 저희가 이사 오면서 데려왔잖아요. 그쵸. 길냥이 이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네. 힘드셨어요? 책 쓸 때? 네. 그것도 그랬고 이 쓰고 나서 이걸 읽으면서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 왜? 너무 재밌게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봤는데 잘 쓰셨어요. 아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보면서 울었어요. 그렇죠. 볼 때마다 울어. 네. 울었어요. 저도 제 책 보면서 울어요. 아. 근데 진짜 안 읽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아, 네. 그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기록이 있는 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탱구는 또 선천적으로 안구가 아예 없이 태어난 친구예요. 네. 그래서 탱구를 구조한 분이 이제 한쪽 눈만 있는 살구를 보고서 네. 주라님의 인스타를 보고 힘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DM을 보내셨고 또 주라님이 DM을 체크하지 못할 만큼 많은 DM이 오니까 그냥 넘기다가 근데 그분 계정은 이상하게 계속 끌리게 돼서 그분을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주라는 이제 지리적인 불리함에도 인보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인보하기 전에 이제 역시 영어 선생님답게 외국의 사례를 다 찾아보셨는데 외국에는 간혹 이렇게 눈이 없는 고양이들의 사례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또 찾기 힘드셨다고 네. 하셨고 인보지만 또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서 또 이렇게 탱구를 인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또 서빈님은 그때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른 반응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 그 아이 봤을 때 탱구죠. 탱구 봤을 때 그냥
얘는 어떻게 살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는 전혀 정보가 없고 구글에 그냥 쳐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정보가. 그냥 뭐 고양이 키우는 법 이 정도 수준으로 정말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사진도 많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팁들이. 그리고 어떤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고양이 자체가 원체 눈이 사람처럼 이렇게 메이저 기능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그 눈이 보통 청각, 후각, 수염으로 거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내가 얘의 삶을 너무 인간의 기준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도 그렇지만 얘는 항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평생 불쌍하고 가여운 애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구를 키우니까 이왕이면 내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게 근데 얘도 좀 달랐어요. 그렇게 불쌍한 애 데려와가지고 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너가 너무 마음이 아플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셋째는 그쵸. 생각을 안 하셨었잖아요. 전혀. 네, 셋째는 생각을 안 했죠. 네. 왜냐하면은 순구와 살구의 합사가 어쨌든 쉽지 않고 거의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마리를 데려왔을 때 뭐 보장이 없잖아요.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반대를 했었죠. 근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라는 건 항상 그 깔려 있었어요. 뭐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확실히 달랐어요. 순구랑 살구를 입양할 때랑. 왜냐면은 살구는 한쪽이 없지만 어쨌든 한쪽 눈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탱구는 아예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얘는 찾아봤겠지만 저는 뭐 찾아보지는 않았고 뭐 그 뒤에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저희 집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집에서. 그러면은 뭐 물컵을 먹고 물컵을 이렇게 나눠서 치워야 되는데 얘는 원래 이제 기억으로 돌아다니는데 없던 자리에 어떤 물건이 생겨버리면 또 부딪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노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장 앞섰고 두 번째는 진짜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에 있는 애를 데려와서 얘가 잘못되면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둘이 얘기를 해서 아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뭐 편견 없이 바라보고 뭐 잘 훈련시켜서 하면은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놈에도 입양은 안 하고 임보부터 시작을 한 거죠. 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는 지켜보자고 했었어요. 먼저 있던 아이들이 얘네들이 허락하면 입양하자 되는 거고 아니면... 일단 마음은 먹었지만 네. 아이들의 허락이 필요한 네. 시점이었군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이제 눈으로 보면서 아, 저 아이가 장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살구를 데리고 올 때도 건강한 순구가 양보해야지 하기도 하고 또 탱구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또 동물 친구들은 눈이 있고 없고가 아닌 서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점을 책에 써주셔서 그걸 참 좋았는데 장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장애를 보는 눈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탱구를 보면 늘 눈이 없는 거 맞아? 하고 대목곤 하시는데 탱구의 매력이 뭔지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든 네. 탱구는 네. 저는 되게 쉽게 키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이거를 뭐 눈 없는 고양이가 키우기 쉬워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탱구의 성격 자체가 워낙 대범하고 모험심 강하고 아무리 맞아도 쫄지 않고 뭐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쉽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눈이 없는데 살구의 성격이다 그러면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탱구의 성격 덕분에 되게 행복하고 순구나 살구보다 훨씬 엄마를 따라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그 행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소비님이 꼽는 네. 탱구의 장점이 있을까요? 탱구가 눈이 없지만 눈웃음을 쳐요. 어머, 맞아. 네. 그래서 얘가 자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어머.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눈을 뜨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이런 게 보여요. 맞아. 그래서 그 작은 보이지 않는 눈에도 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게 되게 귀엽고 맞아. 일단 저랑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진짜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아니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매력을 많이 찾죠. 너무 두 분만 알 수 있는 매력이네요. 근데 또 아무리 손이 안 가는 고양이라고 해도 탱구 돌보는 방법은 특별할 것 같아요. 뭐 컵도 정말 바로바로 채워줘야 되고 전에 동영상 올리신 거 보니까 서빈님이 손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여기 뭐가 있어 하고 스텝을 밟게 위치를 두드리고 가이드를 준 다음에 탱구가 위치를 익히는 영상을 보기도 한 것 같은데 후천적으로 눈이 안 좋아지는 고양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백내장 같은 게 와서 망구 적출을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살구와 탱구랑 살면서 눈이 안 보이는 고양이와 살며 익힌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그냥 진짜 다를 게 없는데 다를 게 없진 않지만 저희가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가구가 새로 들어오거나 낯선 사람이 오면 이게 티가 확 나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집에는 사람이 잘 오진 않는 편이긴 한데 일단 물건이 오면 냄새 맡게 해주고 높은 거는 스스로 그냥 무조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거 도와주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요. 소리 내가지고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려주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쉬운 것 같네. 근데 네 탱구가 그 똑똑해가지고 몇 번만 알려주면 바로바로 저희 지금 있는 캣타워도 끝까지 올라가면 자기가 못 내려온다는 걸 알아요. 이거 말고 2층에 있는 거.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 아래까지만 올라가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두세 칸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탱구가 좀 똑똑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 게 울어요. 아, 나 내려줘! 이렇게 울어요. 진짜 모든 욕구에 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어디서 울고 있으면 나 내려줘! 이렇게 들려서. 맞아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진짜 못 내려오고 있으면 내려주고. 소리 쳐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못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발로 앞발로 저기 디딤할 수 있는 곳을 딱 알려주고. 해주면 그 뒤에는 알아서 하거든요. 그럼 아예 바로 들어서 하지 않고 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가이드만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 블라인드캣 치면은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안아서 들어올려서 딴 데 놓는 거. 아이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어머, 그렇네요. 네,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서 내려놓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네. 뭐 1층에 얘가 어딘지 알 수 있게. 2층에 어디 이렇게 해서. 네. 그거야말로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네. 그냥 위험하니까 덥석 내리고 내려놓을 것 같은데 쭉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는 어디에 내려놨는지 모르겠네요. 좋네요. 근데 임시 보호라고 해도 아까 순구살구가 합사가 잘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합사를 잘 해내셨어요. 네. 그렇죠? 뭐 엄청 집 내내 막 철망이 네,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집 다이소로 안에 본인들이 철망 안에 들어가 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정을 주시고 또 함께 하면서 탱구도 다를 게 없는 고양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주라님은 이제 탱구를 입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든든한 지엄군인 우리 물범 친구 서빈님께서 의사를 묻게 되죠. 근데 서빈님은 탱구가 마지막 입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서빈님은 왜 마지막 입양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까요? 아니, 육체적으로 힘들다거나 또 금전적으로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순구가 아팠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일까. 네, 근데 뭐 키우는 뭐 병원비나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주란이가 많이 그때는 뭐 합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뭐 저희가 탱구 수술비나 이런 거는 뭐 지원을 해줄 수도 있었고 저도 뭐 안정된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순구 살구 탱구 이 순서가 점점 더 장애를 가진 아이잖아요. 눈 둘, 눈 하나, 네. 눈 없음. 네. 그러니까 아, 이 다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더 어디까지 장애를 그러니까 얘도 좋은 마음에서 이제 했는데 키우다가 이제 이별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 안할 수가 없으니까 순구 같은 경우에는 뭐볼거다 보고 즐길 거다 즐기고 행복하게 가는 텐데 이제 저는 탱구한테 그런 좀 짠함이 있거든요. 좀 봤으면 좋겠고 더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탱구가 마지막이 길을 바랐던 거는 그 다음에 있었던 애한테는 좀 정을 좀 덜 주지 않을까 지금도 이렇게 짠한데 이런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주례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지막이라고 부탁을 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오케이 했으니까 그래 여기까지 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갑자기. 누구한테요? 얘한테요. 서빈님한테? 예. 아 얘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하기로 하고 그 마음이 계속 확 이렇게 괜찮아지지 않아가지고 제 생일 됐을 때 얘가 제 생일 까먹은 거예요. 제가요? 제 생일을 그냥 까먹어가지고 네. 까먹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말 안 하고 있다가 오후에 완전 놀란 거죠. 그래서 나 뭐 갖고 싶어 하니까 나 탱고. 근데 이미 입양을 하기로 했는데 더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환영해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네, 저도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안 되겠다. 고양이 더 안 되고. 왜냐면 탱구를 입양하면서 얘랑 아 그래 그럼 우리 다시 결혼해볼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혼 안 하고 살려다가. 그래서 탱구도 혼자서는 못 키우지만 얘랑 같이 키우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데려온 아이라서. 그러면은 두 분은 둘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 같이 사시다가 네. 결혼이 이제 파혼 수순으로 네. 간 다음에 제주도에 와서 살면서 도와주러 그냥 오가면서 네.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냥 오가다가 네, 한 3년 정도 그냥 결혼하기 전에 또 다시 합쳐서 부모님 반대에 불구하고 그냥 살다 결혼하신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장거리 연애를 3년 했어요. 네. 다시? 네. 그래서 네. 혼인신고를 하고 제가 여기에 이제 전출을 온 거죠. 근데 허락은 다시 어떻게 맡으셨어요? 그렇게 반대하시면 했는데 그 제가 오히려 부모님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경상도고 약간 유학생에다가 뭐 아버님이 사업하시고 또 그때 제가 좋은 조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네. 저 그때 서울에서 막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니까 네. 뭐 연예인이랑 일해 이러면서 네. 약간 그러니까 색안경을 엄청 이제 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네. 여자 그러니까, 서울 여자 서울 여자 그러니까 서울 안 사는데 옆 30분을 걸어가 옆집이 나오는 데서 살았는데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서비 씨 상처 줄까봐 그러신 건가? 누가요? 그 부모님이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네가 건들 건덕지가 아니다. 일단 이것은 부모님의 자존심에서 말은 참아 못했고 일단 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겪어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네. 약간 완전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 주라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명품.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 다 주세요. 이런 거. 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뭐 옷 좋아하고 그런 명품 좋아하고 네. 약간 그런 누나인데 야이 누나가.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엄마를 그렇게 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주란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누나를 빗대어서 이제 주란이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자라면은 뭐 이렇게 하겠지. 도시 여자라면. 도시 여자라면. 도시 여자라면. 뭐 유학을 했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파혼하고 나서 아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겠다. 이럴 거면은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그냥 평생 혼자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다행인가? 엄마 주변에 이렇게 해서 노총각이 된 분이 네, 다행은 아닌 거죠. 네. 그런 분들을 분이 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주변에서 엄마 친구들이 그래도 뭐 좋다는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어 이렇게 이제 계속 바람을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2년 있다가 3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결혼 안 해? 이래가지고 안 해. 그때까지 이제 계속 세게 나가다가 조금 좀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은 되게 좋아요. 네, 지금은 사이가. 누가 봐도 시골 사람 같이 됐잖아요. 말하나 모르죠. 그러니까. 안악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가끔 예전에 싸이에서 있었던 사진 영국 유학할 때 페이스북 사진 페이스북인가 보다 사진 올리면 긴 머리에다가 맞아요. 화장 엄청 진하게 진하고 완전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얘랑 만날 때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 모습 보고 좋아하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맨날 그 여자 어딨냐고 다른 뭐 두 명이랑 사는 거잖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지만 완전 다른 분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어머니 만날 때도 약간 그게 그 사진을 보여주셨으니까 어머니한테 처음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머님 시골 네. 분이시면 놀래죠. 네. 거의 저희 어머니가 또 맏며느리거든요. 종갓집의 맏며느리라
어디 네. 구, 네. 구대 장손의 맨허리로 이런 애가 들어와. 구대 장손이요? 아니요, 하는 말인데. 8대인가? 아무튼 막 그런 거. 3대 정도도 아니고 구대요? 어, 큰일 났네. 그, 한 지역의 종가 큰 집이에요. 경산이라는 곳에 곽 씨의 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의 남며느리니까. 내가 생각해도 당연하실 것 같아요, 며느리로. 아, 진짜요? 하지만 뭐 지금 너무 매일매일 뭐 입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아드님은 잘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 어머님은 이걸 듣지 않겠지만. 아무튼 결혼 반대하지 마시고 노총각으로 남는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다들 이거 듣는 분들. 결혼 시켜주십시오. 아무튼 주라님은 그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약속대로 고양이 입양은 멈추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를 구조하게 되죠. 그래서 산방산이 모이는 곳에서 구조해서 산방산에서 이름을 따와서 산방구죠, 이름이? 네. 산방구인데 풀네임 꼭 붙여. 어, 그렇죠. 산방구인 아이. 근데 이제 순구를 구름이나 뭐 호빵, 원래 두부, 시루 이런 이런 네. 이름으로 처음엔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면 이제 동생 이름이 방구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피해자죠. 이제 그나마 이제 편견이 없는 친구들이라서 뭐 저런 이름을 받고 있어도 모르니까 좀 덜 미안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호삼이가 좀 사실 대충 지었거든요. 우리가 키울 거 아니라서. 아, 그냥 저희도 방금 우리가 키울 거 그러니까 아니어가지고. 그냥 대충 맞아요. 부르다가 네. 누구 줄 거니까 호삼이라고 지었는데 전 지금도 조금 미안해. 호삼. 어, 왜요? 호삼이 키우는데? 아, 뭔가 호이니까 뭐 로이 뭐 이런 거. 아, 호자 돌림이 아니라. 네, 그냥 예쁜 이름을 짓고 싶은데 호삼이 너무 촌스럽게 지어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방구에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 호삼이는. 어, 왜요? 방구 귀여운데? 원래는 네, 네. 저희도 좀 미안해서 네. 특히나 또 유일한 여자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 네. 네. 근데 여자의 이름을 방구로 지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우리끼리 방구야, 방구야 네. 이렇게 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랬는데 옆집에서 얘 이름이 뭐예요? 하면 산방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산방이. 동물병원에 근데, 산방이로 돼 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혼자 우리끼리 있으면 방구, 방구 이러잖아요. 그럼 옆 사람들이 방긋 이래요. 아, 방긋. 네.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방구라고 지을 일이 없다. 누가 방구라고 짓겠냐. 그래서 방긋, 방긋. 방긋 괜찮다, 네. 방긋.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오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그럼 산방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저희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데 그날도 이제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가는데 이제 쩔뚝쩔뚝거리는 강아지가 편의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물 좀 불쌍하기도 하고 하니까 소시지 사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먹더라고요. 경계는 있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극도의 경계는 아니라서 곁은 내주지 않지만 먹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먹는 걸 보니까 뭐 턱이 안 좋은지 되게 오래 먹더라고요. 소시지인데도. 네, 소시지인데도. 흐물흐물한 소시지인데도. 그래서 이제 좀 안쓰러워가지고 주라님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그 근처에서 계속 배회를 하는 거죠. 저한테 영상 보여주면서 얘 뭐 개 있어 하면서 걔가 소시지를 먹는데 깜깜하고 잘 안 보이는데 절뚝거리는 것만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편의점에 절대 걸어가지 않고 차 타고 가는 사람이라서 얘만 계속 만났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어디 갔다 돌아오는데 그 길가에 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 자세로. 방구가. 네. 그래서 차 세워서 낮에 처음으로 이제 만났는데 그냥 소세지 주고 가려고 소세지 주는데 얘가 뒷걸음질을 엄청 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다가가니까 바로 찻길로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도망을 치진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멀어서 네. 근데 뒤에 차가 계속 오는데 찻길로 돌아가니까 제가 약간 살짝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어, 얘 이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아, 그치, 그치. 내가 얘를 뭐 구해주겠다 뭐 키울 거다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얘는 이러다 죽을 것 같고 내가 여기 우리 집 앞인데 왔다 갔다 보면은 아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들 바로 제동친 거기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손 타지 않는 강아지 어떻게 구조하는지. 근데 우리 TNR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포획팀. 시청 포획팀에서 그거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네. 그쵸. 그래서 방구는 뒷다리가 다친 채로 길 위에 있었고 네. 그 포획팀을 이용해서 마취총까지 네, 동원을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방구를 그 인도와 도로 그 사이에 네. 인도 위에 이렇게 누워있던 친구였죠. 네. 맞아요. 구조하는 동영상도 봤는데 사실은 주란 씨가 방구 이전에도 다른 개들도 구조해서 입양도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제가 직접 구조한 건 처음이에요. 남이 한 걸 좀 도와준 거라서. 그래서 책에도
다른 친구들 가는 거. 네, 학교 맞아요. 친구들이랑 네. 뭐 학교 학생들이랑 보는 거도 네. 봤는데 마당고양이도 TNR을 보내시고 네. 저도 이제 니나기를 진행하다 보면 원래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제주도 살다 보면 이제 개, 고양이 구조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가 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동물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방구가 치료를 시작한 건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네. 된다지만 또 임보를 하기에는 고양이 친구들이 있고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때 두 분은 또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셨을까요? 저희가 원룸에 계속 살았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딱 데크 정도 있는 집에 살아가지고 데크에서 묶어놓고 절대 집에 들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쵸? 한 번도. 어디 감히 숭구가 있는데 다른 고양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데크에만 놔두고 임보하다가 보내줘야지 했는데 이 눈빛이 있잖아요. 눈이 너무 까매요. 그 눈빛이 우리를 막 꼬리 흔들고 놀다가 입양을 할까 생각하다가도 얘가 막 같이 놀다가 제가 딱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문 열고 갈 때 그 남겨진 그 눈빛이 너무 슬퍼가지고 난 절대 입양을 못하겠다. 꼭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줘야지 하고 계속 안 돼 안 돼 하다가 같이 산책 다니고 얘가 점점 밝아지고 이런 걸 한 달 보나니까 그래도 밖에서 키워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달 정도는 얘를 계속 꼬셔요. 왜냐면 저는 뭐 입양을 못 하거든요. 절대 제가 얘를 산책시켜줄 수 없고 얘를 목욕시켜줄 수 없고 저한테는 그런 체력이 없으니까 계속 그 해시태그 달잖아요. 물범 친구가 입양했으면 좋겠다. 그 운동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해시태그가 거의 100개 가까이 그래서 뭐 방구 사진 올리면 이제 팔로워들이 해시태그 달고 물범 친구 입양했으면 좋겠다 뭐 올리지를 못하겠어. 너무 부담스럽지. 네, 근데 뭐 입양은 둘째치고 일단 얘가 너무 안쓰럽고 또 좋고 하니까 또 바뀌어가는 게 보이니까 특히나 표정이 그래서 진짜 얘는 약간 보내기는 아쉽고 갖기에는 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 왜냐면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꿈을 꾸게 되거든요. 네. 정확하게... 샤머니즘을 가나요 이제? 네. 안락사를 시키는 그러니까 얘가 저희도 이제 키우지 않게 되고 다시 보내서 키울 사람이 없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얘는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딱 결심이 서서 이거는 주란한테 아주 낭만적으로 선포를 해야지 알려줘야지 하고 이제 그날 결심한 날 이제 은하수를 찍으러 가요. 방구랑 주란이랑 저랑 이렇게 가족 입양 기념이죠. 그래서 아는 그 작가 그 은하수 작가님한테 부탁해서 찍었는데 은하수 사진을 찍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방구 이제 입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배고프고 저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저는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근데 은하수를 찍기 위해서는 되게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고지대와 어두운 곳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얘는, 오랜 시간 기다리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쏟아지는 별들만 봐도 실제로 은하수는 못 봐도 별들만 봐도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것 같았는데 얘가 은하수는 어딨어? 뭐야 그거 다 가짜야? 막 이러고 와, 그런 분위기에서 나 방구 입양하겠다는 얘기를 선뜻 못하겠는 거야. 차라리 이것보다는 한치잡이 배가 더 낫지 막 이런 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날 한치잡이 배가 진짜 많았어. 그렇죠. 그때가 그때 여름이라 근데 나는 의미를 둔 거죠. 은하수와 방구와 주란이와 나의 가족 사진 그 기념을 찍으려고 갔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조금 김이 샜는데 어쨌든 돌아가는 길에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후회는 하더라고요. 예, 뭐 좀 더 낭만적으로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해서 입양을 하게 됐죠. 맞아요. 안락사 꿈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시니까 그렇게 네. 꿈으로 발현됐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저도 주라님 인스타 보다가 이제 물범 친구가 입양하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케미가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구가 처음에는 이제 마당에서 그 집에도 안 들어갔었고 네. 그다음에 타프를 좀 쳐줘요. 맞아요. 개집에도 안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러다가 점점 날이 굳으니까 이제 점점 들어가고 네. 개집 뚜껑 열어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좀 날이 더 굳으면은 실내로
어느 신발장까지 딱. 어, 그쵸. 네. 딱 그 현관 있는 데까지 네. 온 다음에, 지금은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침대에 같이.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방구는 섭이님의 네. 개인 거죠? 네. 근데, 방구는 누가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뭐 여기서 이미. 근데,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말은 제가 했어요. 그쵸.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해시태그를 누가 먼저 달았느냐. 옆구리를 그냥 아주 뚫리도록 찌르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라님의 7만 팔로워들이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이거 안 해도 되게 갑자기 나쁜 네.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팬이 또 있다고 하니까 팬 관리 신경 안 써서. 어쨌든 제가 결심을 했지만 주란이가 상황을 네. 왜냐면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니까 다른 서포트는 다 이렇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네. 그랬군요. 결과적으로는 그 덫에 걸린 건 네. 올무에 걸리셨네요. 아, 뭐 행복합니다. 행복의 올무. 네. 무슨 이제 트로트 제목 같은데 행복의 올무.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들어야 그래요. 방구를 입양하고 나선 또 이제 실내컷이 전부였던 우리 주란님의 인스타에 은하수도 있고 네. 정말 제주에 자연이 가득하게 됩니다. 같이 산책하고 또 석양도 보고 별도 보고 뭐 숲에도 가시고 막 달리는 사진이 막 올라오는데 고양이들과 누워있던 사진이 주로 있었다면 두 분도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근데 방구를 입양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뭐 매일? 아 매일? 네. 아직도 낯설거든요. 우리 집에 개가 있는 게.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이러고 있는 거 볼 때마다 그냥 제자리에서 너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누워있나요? 누워서 꼬리 흔들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매일? 네 거의 매일. 왜냐면 제가 집 밖에 진짜 안 나가서 이 동네에서 지금 4년을 살았는데 방구 입양하기 전까지 동네를 걸어다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방구 덕분에 보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게 정말 많아가지고 제주에 사는데 제주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방구랑 여기 길밭만 걸어도 아는 곳이지만 내가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지금 여기 걷고 있는 게 다 방구 덕분이라서 그런 생각 진짜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서비님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저도 매일 좋은데 매일 좋은 건 좋은데 특히나 이제 좋은 날을 여쭤보시잖아요.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내컷이 대부분이었어요. 주란이는 그렇죠. 고양이파 집순이고 저는 웬만하면 날씨 좋을 때 이제 나가고 싶어하는 심지어 체육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뭐 어디 뭐 날씨 좋을 때 여름에는 뭐 바다도 가고 싶고 뭐 그런데 이제 워낙 체력도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제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핑계거리죠.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요. 근데 주란이는 뭐 날씨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청소도 없어야 되고 막 이런 모든 박자가 맞아야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상도 취미로 하고 있어서 뭐 어떤 풍경을 담으려면 그때 방구를 이제 핑계 삼아 방구 산책 시켜야 되니까 나가자. 예, 이럴 때가 특히나 좋아요. 아 핑계거리가 네, 핑계거리. 있으니까 네. 방구라는 네. 핑계거리. 저 혼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한 11시가 넘었는데 얘는 나갈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날씨는 좋고 뭐 이 풍경을 즐기고 싶은데 방구 이제 좋네. 방구를 앞세워서 네, 나가는 거죠. 근데 제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더 기억에 남는 건 좀 전에도 취미로 하시는 영상 서빈님의 엄청나게 뛰어난 영상 촬영 덕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만 보면 제주에서 사는 게 무슨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정말 너무 멋있게 담아내시는데 네. 서빈님은 이제 체육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영상을 따로 배우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취미로만 네.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요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을 잘 찍는 네. 서빈님만의 팁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취미로 하는 건데 이거를 뭐 말씀을 뭐 주제넘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운 거는 없고 이제 기술적인 거는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많이 봐요. 네, 뭐 제품이나 아니면은 촬영 뭐 기술들 이런 것들은 유튜브로 많이 참고를 하고 최대한 그 순간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네. 네. 근데 이게 막 이거 지금 찍는다 하고 절대 찍지 않고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여기 담겨있지?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자연스러움이 담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저는 찍히지도 못하는 거를. 네.
그렇지. 그게 생활 속에 의식하게 되면 네,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네, 근데 항상 영상 속에 슈라님은 정말 즐거워 보이시고. 그래서 막 빼달라 그래요. 자기 웃는 거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고. 아.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냥 세워놓고 이게 켜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얘는 계속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딱 되게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찍는 뭐 영상을 잘 만드는 저만의 그게 있다면은 뭐 기술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노력만 있으면 배우는 거니까 저는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감각이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좀 영상을 취미로 하다 보면은 어떤 구도에서 어떻게 찍어야 좀 최대한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오는지를 약간 직업이 아닌데 진짜, 취미병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되게 많이 찍어봐야 아는 것 같은 게 여기 이 공간도 이렇게 찍는 거랑 저기서 찍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아 우리도 찍고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오늘. 아, 아, 아쉽다. 다시 녹음할까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음악을 좀 잘 선곡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빨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만든 영상들의 대부분이 제가 찍고자 하는 컨셉과 음악이 잘 어우러지지 않나.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좀 잘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주란이가 저희 제가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가요가 아니라 이제 외국 곡 그런 것들을 많이 듣는데 이제 그런 곡들로 영상을 편집하면 자기가 들었을 때랑 영상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왔을 때랑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작은 재능이 있지 않나. 네. 셀프 칭찬. 네. 타고나야 한다고 합니다. 음악을 많이 듣고. 아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서른 넘어서 갑자기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재능을. 너무 좋네요. 네. 다행이죠. 그래서 장비를 사고 싶은데. 아직. 네. 허락이 안 떨어지나요? 버킷리스트 추가해도 되나요? 버킷리스트는 장비를 사는 네. 거? 네. 주라님의 허락이 필요한가 봐요. 네. 여기 저희 물주이면서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기를 네. 네,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동물에 대한 사랑이 또 키우다 보면 점점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살 탱방을 넘어서 밖에 고양이들을 밥을 챙겨준 게 이제 6년째 접어드세요. 이사 갈 때 같이 이동시킬 만큼 책임감이 크신데 지금 밖에 친구들은 몇 마리인지 또 이름들을 다 지어두었는지 또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형식으로 짓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이름은 짓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그냥 삼색이.